김연경, 33, 21년 만에 한국에서 시즌을 치르는 동안 2020-21 유럽 배구 연맹, 세브, 컵대회 우승팀 사우젤라 몬차, 이탈리아로부터 영입 제의가 왔다는 현재 소식입니다. 이탈리아 배구 전문 매체 팔라볼로 온라인은 4월 3일 한국 시간 김연경이 사우젤라 몬차 제안을 사양한 듯하다는 소문이 몇 달 전부터 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번 시즌 B리그 여자부는 3월 30일 챔피언 결정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사우젤라 몬차는 김연경이 한국 프로배구 복귀 첫해 일정을 다 마치기도 전에 계약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입니다. 중국 포털 텅신, 텐센트, 또 4월 1일 시즌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2020-21 볼트리그 도중 김연경한테 연락을 취한 팀들이 여럿 있다고 전했습니다. 팔라볼로 온라인은 김연경은 사우젤라 몬차 영입 계약 제의를 당시엔 분명히 거절한 것 같다면서도 한국 프로배구 포스트 시즌 준우승 후 거취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. 사우젤라 몬차가 제패한 세브컵은 챔피언스 리그 다음가는 유럽클럽 대항전입니다. 이탈리아는 유럽 배구연맹 여자 리그 랭킹 2위에 올라있습니다. 몬차는 2018-19 시즌 3등급 유럽 대회 챌린지컵 정상에 오른 경험도 있습니다.